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서 60대 할머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 팔도 시장 앞 도로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시장 입구 쪽으로 질주한 승용차는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태운 유모차 그리고 야쿠르트 전동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한 10초, 5초 사이도 안 되는데 차가 개그음을 하면 엥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완전 초녀같이 달려와. 사고 충격으로 야쿠르트 전동차에서는 폭발과 함께 순간적으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불은 인근 상인들이 달려나와 소화기로 급히 껐습니다. 차에 치인 할머니는 현장에서 숨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손녀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건물 무너진 소리같이 쾅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유모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모차가 쫓아가고 유모차가 그대로 들고 나왔답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야쿠르트 전동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80대 A씨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는 아니고 예, 아니. 당시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차량 감식과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